반짝이는 너의 보석이 아름다운 빛으로 피어나 온 세상 꿈을 가득히 담아 내일을 함께 약속해 도훈이에게도 패션쇼 티켓을 줘야겠다. 응? 우리 엄마 패션쇼 티켓이야. 이번 주에 꼭 보러 와. 와, 재밌겠다. 엄청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가야지. 정말? 나도 구경해야지. 사실 요즘 보석요정의 활동이 뜸해서 사진 찍을 기분이 안 났는데. 응? 뜨끔. 좋았어. 이번 패션쇼 때 열심히 찍으면서 다시 기운을 내는 거야. 언젠가 다시 나타날 보석요정을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는 거지. 넌 유독 보석요정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하더라. 당연하지. 다음엔 꼭 내 손으로 보석요정의 사진을 찍을 거야. 그래? 드디어 돌아왔다. 역시 이곳의 공기가 좋군요. 다시 돌아오게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렇죠.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군요. 불의 산에 올라갔다가 울면서 내려온 미호님을 달래느라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런 건 기억하지 마! 고생들을 해가며 난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고. 흐흐. 시끄러운 건 여전하구나. 뭐라고? 내 목소리가 저기까지 들려. 일미! 넌 오랜만에 봐서 한다는 말이 그거야? 오랜만이군요, 일미님. 좀 더 반가워하라고! 여기까지 마중 나왔잖아. 충분히 반가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빨리 발명하러 가봐야 돼. 어휴, 얄미워! 그런데 내가 전해준 패션쇼 소식에 이렇게 단숨에 올 줄은 몰랐는데. 아, 그거야. 이미 이곳으로 오는 중이었으니까 그렇지. 빨리 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패션쇼 이야기를 들으니 참을 수가 있어야지. 비행기만큼 빨리 달려왔다고. 언제 어디서 하는 거야? 빨리 말해. 이미 초대장 찍어서 이메일로 보냈어. 좋았어. 엄청난 계획들을 세워야지. X? 집에 가면 메일 확인하고 내게 정보를 줘. 네. 메일 확인도 귀찮은 거야. 그리고 일미 너! 어? 내가 말한 발명품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겠지? 그게 꼭 필요한 거야. 당연하지. 멋있게 만들어줘야 돼. 패션쇼 전까진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어. 알았지! 어서 약속해! 아, 알았어. 참 끈질기네. 엄청 화려하게 등장해줘야지. 모두가 깜짝 놀라게. 꼭 그럴 필요 있어? 당연하지. 오랜만이잖아. 우리가 다시 왔다는 걸 모두가 알게 해줘야지.